자, 이번 시간에는 생성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성자는 한글로는 생성자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constructor라고 합니다. construct는 뭔가를 공사하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 자, 생성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요걸 실행을 시키면 칼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복제한 인스턴스가 생성되죠. 그리고 생성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입력값이 인스턴스의 데이터로 설정이 됩니다. 자, 생성자라는 것은 우리가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메소드를 우리가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 메소드의 이름은 뭐랄까요? 약속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아주 특수한 메소드예요.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def 그리고 initialize, initialize, 초기화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거 초기화라는 뜻이에요. 자, 바로 이 initialize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이름은 아주 특수한 이름입니다. 루비에서 특별히 취급하는 약속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우리가 칼유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initializ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꼭 처리해야 되는 어떤 작업들을 이 initialize라는 함수, initialize라는 메소드의 내용으로 여기에다가 탁 채워놓으면 걔가 실행이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키면 부팅이라는 초기화를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시동이라고 하는 초기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객체를 만들 때 초기화해야 되는 어떤 작업들을 initialize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메소드의 본문에 넣어두면 루비가 initialize를 자동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걔가 실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new 뒤에 있는 이 10과 10이라고 하는 저 두 개의 값을 이 인스턴스의 내부 데이터로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있는 10 요거는 바로 이 initialize라고 하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될 때 이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저는 v1이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자, 이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데이터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킬 때 initialize가 호출되면서 루비는 여기에 있는 10의 값을 v1이라는 매개 변수의 값으로 설정하고 여기 있는 20은 v2라고 하는 매개 변수의 값으로 설정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pv1, v2라고 이렇게 하고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 전에 이 밑에 있는 다른 코드들은 지금 우리가 아직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주석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실행이 안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주석 처리.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봐죠. 자, 보시는 것처럼 10, 10, 30, 20이 나왔어요. 10, 10, 30, 20.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나온 결과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는 얘가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initialize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 이름의 인스턴스, 아니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여기 있는 10이 v1으로 가고 얘가 v2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p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여기 있는 v1에 있는 10이라는 값이 1로 오고 v2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v2로 오기 때문에 자, 요 p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두 번째 입력값 예, 그 값이 화면에 출력된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인 겁니다. 즉, 얘가 얘인 거고 얘가 얘인 거죠. 나머지는 뭐 빨리 보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이 클래스가 실행이 될 때 30이 v1, 20이 v2가 되면서 그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initialize라고 하는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우리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실행되기를 기대하는 코드를 바로 이 initialize 함수의 본체에 넣어두면 걔가 실행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생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그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10과 10, 30과 2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인스턴스 내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불안정하게 살펴본 거고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라는 걸 배울 때 좀 더 완전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비를 봤으니까 파이썬도 살펴봅시다. 자, 파이썬의 코드로 들어가서 split right로 해서 두 개를 병렬로 놓고 그리고 코드를 이제 작성할 건데요. 자, 파이썬의 경우에는 def initialize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는 없고 메소드는 없고 언더바 언더바 두 개를 입력해야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init 그리고 언더바 언더바. 자, 얘는 initialize의 약자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을 받기 위해서 괄호 열고 v1, v2, 콜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얘가 실행이 되면 여기 있는 첫 번째 값이 얘가 되고 두 번째 값이 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값이 이 메소드의 두 번째 매개변수의 값이 됩니다. 이해 안 되죠?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일단은 항상 앞에다가 셀프라고 하는 첫 번째 매개변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여기 있는 첫 번째 입력 값이 두 번째 매개 변수의 값으로 들어가고요. 얘는 세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이 들어가요. 세이프의 쓰임은 우리가 곧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봐야겠죠? V1 그리고 V2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우리가 이제 안 보이게 처리를 해봅시다. 자, 주석 처리를 했고요. 한번 실행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출력된 이유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얘가 실행이 되면 칼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가 실행이 되고 그때 파이썬에서는 생성자의 이름이 언더바 언더바 이닛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특수한 이름의 메소드를 파이썬은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초기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초기화를 할 때 이렇게 입력값을 10을 주면 얘는 두 번째 매개변수의 값으로 들어오고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여기 있는 얘가 되면서 자,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예. 자, 이번 시간은 좀 불안정한 설명이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들을 진행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생성자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이번 시간은 잘 따라오신 겁니다.